이주미의 장우석 본부장이 막 자리에 앉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자, 현재도 많이 빠집니까 선물이? 다우가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 시장도 1% 후반대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다우가 2% 더 빠지는 거, 2.3% 예, 좀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 오늘 있습니다. 오늘 좀 걱정스럽게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장우석 본부장께서 준비해온 소식부터 좀 하나하나 보죠. 예, 일단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그 틱톡의 인수에 대해서 오라클과 월마트에 승인한 거 외에는 정말 호재가 없어 보이는 정말 예. 그런 날이고요. 더욱이 또 예상치 못했던 은행의 좀 악재가 겹치면서 네. 장이 좀 빠지는 그런 은행 얘기는 뭡니까? 은행에 일단은 불법 거래 자금 뭐 이체 송금 네. 예, 그런 거에 상당히 많은 은행이 연루가 되면서 예. 사실 이제 은행 업종이 대략 S&P 500의 한 18% 후반 정도 예. 비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것들이 많이 빠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예. 어쨌거나 지금의 모습은 금융주의 하락에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예. 일단은 준비한 자료부터 한번 좀 보시면 예. 일단은 제가 늘 준비한 건데 한번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요걸 보시면 확연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9월 둘째 주,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습, 그다음에 예.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주의 모습인데 예. 보시면 큰 빨간색들이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도 많이 빠졌고 2주 연속. 예.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예. 실제 시장은 2주 연속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들이 하락을 견인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9월 예, 그러니까 들어서는 계속 빠졌군요. 빅5가. 예, 계속 빠졌는데요. 보시면 전전주는 약간의 이렇게 불구스름한 모습이 많았는데 전주는 그래도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예. 종목별로. 근데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빅5 종목들은 2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였다.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테크니컬한 분석을 원래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보게 되면 50일선, 200일선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일선을 터치하는 모습, S&P 500이 딱 보시면 걸쳐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단은 하이한다고 그러면 이탈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일단은 뭐 지지가 만약에 시장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예, 지지가 안 되고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나스닥 100은 이미 50일선을 예,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약간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습이 꺾이는 모습이 약간의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역시 나스닥 100도 역시 상당히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하냐 안 하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보다 이동평균의 그렇죠. 지지를 단순한, 받느냐 예, 이런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사실상 이 기본적인 분석을 위주로 합니다만은 저 정도는 예.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일단 그래서 나스닥 100은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예. 오늘 한번 더 많이 빠진다 그러면 상당 시간 정도 좀 흐름이 올라오는데 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500일선, 200일선 중요하니까요. 그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약간의 좀 특징이 있는 흐름이 보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감주, 경기 민감주죠. 또 소형주, 그들이 보기에 글로벌 주식, 에너지 주식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주가에서 보시게 되면 알리바바는 주간에 0.29%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대로 아마존은 빠지는 모습 보였으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보게 되면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은 대형주인데요. 0.6% 빠지는 모습 보였고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지수는 2.78%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상반된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민감주, 자동차가 민감주에 속하는데요. GM과 포드가 3% 상승을 보였고요. 엑슨모빌이 0.7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는 약간 쉬었지만 반면에 민감주, 소형주, 글로벌 주식, 에너지 예. 같은 기업들은 상승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여주신 그 바둑판 두 개 중에 예. 오른쪽에 있는 것들 중에 파란색이 저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파란색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파란색을 매주 바둑판이라 그러네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맵이라고 그러죠. 맵. S&P 500 맵. 예. 맵.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아까 보신 그 녹색 부분들이 예. 민감주, 소형주, 글로벌 주식, 에너지 같은 것들이 포함됐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금융주에 예, 금융주에 대한 금융주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업종인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불법 자금 거래 현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서요. 예. 지금 뭐 국제 탐사 기자협회에서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2,100건의 의심 거래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다고 예. 하는데요. 상당히 조금 약간의 안 좋은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에 약 2조 달러 가량의 의심 거래가 포착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2조 달러면은 한국 거래, 한국 시가총액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입니다. 근데 큰 금액이죠. 약 한 2,300조 원 정도 되니까. 예. 제재 대상국을 거래하거나 돈 세탁과 연루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단체하고 연루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일단 포착이 된 거고요. 도이치뱅크가 가장 큰 규모인데 1조 3천억 달러의 규모고요. JP모건 체이스도 5,150억 달러의 규모로 연루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HSBC, 그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 그다음에 뱅크 오브 뉴욕 멜론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요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 HSBC는 거의 25년 만에 최저점으로 빠지고 HSBC는 뭐 홍콩에 또 굉장히 그 큰 그 저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홍콩 문제도 네.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을 맞습니다. 하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은행들이 훨씬 더 많이 개입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예. 것 같고요. 사실 제가 한번 골드만삭스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그 말레이시아의 나지 총리하고 이제 예. 그 검은 돈에 연루가 돼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놀란 것은 JP모건 역시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고 좀 나와주면서 상당히 JP모건은 상당히 조금 이런 IB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IB인데 이렇게 나지 총리의 어떤 검은 돈과 연관했다 하면서 상당히 좀 실망하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미국 금융시장에서 JP모건의 그 위상은 그 수장이죠. 제이미 예. 다이먼 회장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워낙 존경받는 예.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다른 그 위상을 갖고 있는데 예. 좀 실망스럽네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예. 바뀌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사실은 탈레반과 관련 있는 두바이 기업의 자금을 송금을 도와줬다는 또 연루까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HSBC는 다단계 사기에 연관된 자금을 관리했다고 또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증거가 예.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올 때 준비한 건데요. JP모건 체이스가 4%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훨씬 더 지금은 상승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역시 3%였고요. JP모건은 지금 3.61%가 지금 빠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 HSBC는 6%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융업 전체가 예. 3%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금융주는 상당히 하락을 그렇군요. 좀 피할 수 없는 예. 멜론 뱅크도 지금 4% 이상 빠지고 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다 은행이 빠지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금융업종이 빠지면서 일단은 다우 지수하고 S&P 500의 하락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예.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나스닥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오늘 어쨌거나 시장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에 관련된 소식보다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훨씬 더 관심 있는 게 니콜라이 CEO죠. 네, 니콜라 예, 밀턴이죠. 사임 스텝다운을 예, 했는데. 예, 니콜라도 솔직히 나왔는데 사실 트레이 밀턴의 일단은 사임을 결정하면서 지금 예. 시간에 3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밀턴이 거짓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한다고 하면서 일단은 회장을 사임해도 본인이 방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어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은 여전히 9,160만 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부회장인 스티븐 거스키가 일단은 회장에 취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 밀턴이 역시 그 지속했던 어떤 그런 회사의 어떤 운영을 그대로 운영할 것 같아서 예. 크게 어떤 변화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게 사실인데 제가 보니까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좀 공유하면 예.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단 코엔의 제프리 오스본은요. 이렇게 만약 이런 사건이 터지면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좀 우려를 표명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분은요. 사실은 트레이 밀턴의 사기보다는 이분이 자기 확신이 강하고 과도하고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해서 예. 만들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욕심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오버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 배터리 회사인 로메오 파워하고의 일단 배터리 공급은 실제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밀턴의 어떤 사임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될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가 관행적으로 얘기하는 사기의 개념이라는 게 물론 이제 형법상 사기는 이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본인의 입장에선 과하게 오버한 거고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죠. 사기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에 더불어서 일단 주주들도 상당히 수많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일단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니콜라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금요일인가요? 주식의 펀드로 네. 역대급 25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는 그 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예. 주식형 펀드로 역대급 250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이 금액은요 네. 최근 2년 동안에 들어왔던 모든 금액 합한 것보다 큰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빠질 때 주식을 많이 매수한 게 아닌가 적어도 펀드들이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250억 달러 중에서 특히 기술주로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술주라고 하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인데 이 보시면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위상을 좀 볼 수 있는 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보시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 원래 애플이 편입이 됐을 때 130등이었습니다. S&P 500에.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4위였고요. 아마존 137위, 구글은 16위, 페이스북 24위였는데 예. 쭉 보시면 쭉쭉쭉쭉 해서 올해는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내리 그 순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이들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들 기업을 빼고서는 수익이 잘 안 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들 기업을 최소한 한두 개 정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 확연한데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2014년, 17년에 계속해서 1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그럼 뭐라고 있습니까? 예전엔 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건 그냥 뭐 FAMG. 그냥 사실은 팡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고요. 이건 그냥 네. FAMG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원래 팡은 FANG 해서 네.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가고요. 구글이 네. 들어가거든요. 넷플릭스는 저기서 탈락인가 보죠? 예, 탈락이 오래전에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빠지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다섯 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왜 저희가 이걸 보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이 비싸다, 사면 너무 무섭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예. 보시면 지금 S&P 500 평균 오른쪽에 있는 거 S&P 500의 평균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다섯 개 기업 쭉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신 것처럼 가장 낮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9% 연평균 매출이 9% 상승했다고 보시는 거고요. 애플은 20%, 구글은 21%, 아마존 28%, 네. 페이스북은 무려 49%씩 올라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S&P 500 평균보다 사실은 페이스북은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매출이 증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을 발돋움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라는 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가볍죠. 예, 가볍긴 하지만 예, 예. 어쨌거나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일단 이들 기업을 좀 관심을 두자는 게 제가 얘기고요. 일단 지난주에 역대급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들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매수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예. 이거 한번 표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지금 회색이 S&P 5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이제 팡 주식들인데 보신 것처럼 지금 보게 되면 2011년부터 쭉 봐도 계속해서 S&P 500보다 이기는 모습. 예. 그만큼 이제 S&P 500의 평균 매출 증가율보다 센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예상치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들 기업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들 올라가는 이유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을 기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시장이 좀 빠진다고 보게 되면 글쎄요. 이번 주에 얼마나 자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보게 되면 기관들 특히 펀드매의 자금들이 이런 주식이 빠질 때 특히 기술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뭐 그 빅테크를 좀 팔잖아요. 지금. 한 1, 2주째 계속 파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팔고 있고요. 파는 쪽도 있고 사는 쪽도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특히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들 기업 빼고는 뭐 살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들 기업에 관심이 크다는 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예, 일단 기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번 주 키워드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아시겠지만 유럽이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해서 독감까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독감을 맞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요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고요. 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은행주 스캔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웰스파고하고 골드만삭스의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주의 반등 여부.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가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뭐 장이 좀 안 좋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 기업이 올라가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좀 체크해 봤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건데 다섯 번째인데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히려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예. 모습으로 약간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되게 기대감이 컸었는데 점점 일상으로 복귀가 더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들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이런 것도 커지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실적에 대한 이익 조정 비율을 제가 가져와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인데 추가 부양책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여야 합의가 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뭔가 약간 되는 듯한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도 부족하고요. 대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전에는 추가 부양책은 없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나오면 상당히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안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이 마지막으로 고용지표에 대한 회복인데 이 고용지표에 대한 회복이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 신규 일자리 수,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이런 것도 있지만 매주 나오고 있는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좀처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회복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장의 관심은 니콜라의 CEO 그 스텝다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임인데 사실 현직을 사임한다는 게 무슨 책임을 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장 본부장 얘기대로 자연인인 상태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다라는 건 사실 제가 아는 바 미국의 주식회사의 CEO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궁색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만약에 당당하다면 그 직을 사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서 트레비 밀턴의 사임 결정이라는 건 결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이게 사기냐 아니냐는 이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적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려스러운 상황 그리고 이 니콜라의 어떤 그 좋지 않은 뉴스 플로우들은 지금도 2주 이상 약세 국면을 맞고 있는 대형 기술주에도 결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시가총이 큰 기업은 아닌데 일단은 예. 시장의 분위기를 약간의 좀 안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총화 같은 그런 그 새내기지만 어떤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를 뭐 거의 뭐 제2의 테슬라 불릴 정도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로 돌아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자 나온 걸 보게 되면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사임한다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이렇다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건 아마 좀 의심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진짜 만약에 정당하다 그러면 굳이 사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당연하죠. 예, 그냥 앉아서 계속 유지하면서 직을 유지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방어하면 좋은데 방어하면 좋은데 그냥 떠난다는 것은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게 뭐 나오는 정도지 이렇다 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그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특히 이제 주주들이 이 회사 상대로 해서 그동안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소송이 많이 이어지는 것도 일단 니콜라의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테슬라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제 내일이 일단 배터리 되기 때문에 일단 예. 견조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이후에 가서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 대회 상당히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지금 배터리 대회에 대해 상당히 기대감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혹여나 만약에 나왔던 기능 성능 면에서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봐 걱정이지 네. 지금 이미 기대감이
많이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가 나온 게 있으니까 몇 가지 살펴보고 예. 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가장 맨 앞에 나오는 기사는 역시 니콜라의 사실 CEO 저기 사임 소식이 나와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쭉 보시면 넘겨보시고 오라클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이 틱톡의 12.5% 지분을 가져가면서 일단은 이제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라클 주식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안 봤지만 아마도 올라가겠죠. 워낙 좋은 소식이니까. 네. 그다음에 월마트는 7.5%를 가져가는 걸로 지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일단은 틱톡에 대한 인수를 승인받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지 미국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난 휴일에 할 때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일단은 그 이 본사를 예. 텍사스에 일단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텍사스 쪽에 만들어서 그 다음에 텍사스 쪽에 한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2만 5천 개라고 맞습니다.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약간 정치적인 수가 들어간 것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평하는 사람들은 2만 5천 개라는 게 어디서 뭘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죠. 잘 모르는 예, 거죠.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그냥 행정부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예. 어쨌거나 텍사스 쪽에 지지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SBC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연료 의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은 특히 금액으로 보게 되면 도이치뱅크가 가장 큰 규모로 해서 일단은 전체 연료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2조 달러가 되고 있고요. 1등이 도이치뱅크, 그다음이 JP모건 순으로 해서 연료가 돼 있다고 좀 도이치뱅크는 또 예전에 미국 정부에도 엄청나게 큰 벌금을 낸 적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벌금 예. 냈고요. 사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에 연료가 많이 되는 바람에 예. 일단은 도이치뱅크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뭐 그럴 줄 알았다 정도 그런 느낌? 이런 예. 느낌을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한때 도이치뱅크 발 위기설도 있었습니다. 예, 커머리츠뱅크도 예. 그랬고요. 제가 이 다시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 금융주에 대해 저도 이제 상당히 좋은 생각 그다음에 워낙 밸류가 싸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일단 금융주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 요 티파니 소식은 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티파니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16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했었는데요. 길이 깨졌습니까? 깨질랑 말랑 하는 차에 지금 예. 이제 유럽연합에서 예. 10월 26일까지 정해서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해갖고요. 요건 일단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보고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미 루이부통 모이 헤네시는 이미 이거를 인수 안 하는 쪽으로 좀 예, 방향을 잡았는데 일단은 EU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했으니까요. 10월 26일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티파니가 지금 매출이 많이 줄었고 과거의 티파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루이부통이 인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세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티파니의 이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160억 달러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만약에 결렬이 되거나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 주가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티파니 주주분들은 이 기사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 26일까지는 계속 매일매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기사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티파니 에 대한 추억이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있을 텐데 그게 사실 전통적인 전형적인 미국 브랜드인데 그게 이제 루이비통하고 얼만큼 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 부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 전반적인 기사를 쭉 제가 쭉 본 걸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는 이게 갑자기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뉴스는 그러니까 많은 뉴스는 아니고요. 가장 큰 뉴스는 뭐냐면 지금도 역시 기술주에 대한 버블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술주가 너무 많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지금이 가장 꼭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을 기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일단은 팡 주식 쪽으로는 하락을 아마 오늘 하락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특히 이제 팡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나머지 기업들 특히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 금융주 혹은 이제 뭐 에너지 같은 구경제 소위 얘기해서 구경제라는 종목들이 오늘 약간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하락의 흐름은 다우지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다우가 선물에서 2.2% 넘어가는 그런 하락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조업 쪽 그다음에 금융에너지까지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다우가 듭니다. 다우가 많이 빠지는 거는 저 금융주. 예, 금융주 때 빠지는 겁니다. 금융주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요.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가 있어서 빠지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오늘은 금융주가 반등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우지수에서는 일단 빠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금융주의 하락은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멀리하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라클은 역시 오라클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나왔던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기사를 한번 같이 좀 볼 건데요. 잠시만요. 한 달 정도의 그 허니문이 네. 끝났나 봐요. 네? 글로벌 라이브 한 달 동안은 주식이 매일 오더니 예. 한 달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빠지는 날이 더 많아졌네요. 조금 좋았다가 끝나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장문 부장의 표정도 네. 비례하는군요. 예,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금융주를 워낙 좋아했고요. 예. 금융주를 이제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한 밸류를 얘기하고 배당을 얘기하면서 좀 가져가 보자 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는 예. 너무나 좀 충격적인 기사고요. 사실은 웨스파워가 과거에 잘못된 영어 관행 때문에 한 2, 3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범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범죄로 밝혀진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탐사 아니죠.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당분간 이걸 막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확정된 그렇죠.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막 피서하고 그런 상황으로 그런 상황 얘기를 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아직 네. 아니죠. 그런 상황 아니고요. 탐사 보도에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 거죠. 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회사는 골드만삭스가 이제 라지 총리의 건이 예. 그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실제 이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이 정부가 조사를 할지 말지도 지금 맞습니다. 결정된 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왔던 등급을 좀 보게 되면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밋 인사이트에서 일단은 예.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일단 매도로 일단은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의견을 쭉 읽어봤더니 한 문장을 정리하면 예.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첫 번째가 나온 게 일단 지금 셀로 버핏경께서는 따상에 파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워런 버핏은 팔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도 지금 그래도 많이 이익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굳이 뭐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셀 의견이 나와도 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네. 워낙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요. 그다음에 레미서치는 일단은 홀드해서 바이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도체 예. 장비 업체입니다. 쭉 넘겨보시면 이게 조금 약간 의아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시온 군수 업체죠. 예. 보잉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컴피션 바이리스트에 골드만삭스가 추가했다고 좀 내용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좀 약간 의아한 좀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예. 여기 읽어보게 되면 충분히 주가가 빠지면서 빠졌고 약간 악재가 좀 거치는 모습을 보인다 하는데 예. 보잉의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보면요.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이 골드만삭스의 가장 강력한 매수 리스트가 이 컴피션 바이 리스트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일단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주가가 조금 올라갈 거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좋은 의견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RBC 캐피탈에서는 일단 오라클에 대해서 중립해서 시장을 상해까지 올리는 모습 보였고 이건 약간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수형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RBC 캐피탈이라는 게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올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이것도 하나 보시면 좋겠죠. UPS도 크레딧 스위스에서 중립해서 매수견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사실은 UPS, 페덱스가 의외의 항공 특성이 먼저 멈추고 그다음에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배송 배송이 좋겠죠. 예. 당연히 그게 페덱스가 한 75%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상당 부분 실적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페덱스하고 UPS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도 기억하고 미국의 철도 운송 물동량도 굉장히 많이 는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회원사죠. HMM 이게 현대상선입니다만은 지금 운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HMM의 주가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온 퍼시픽이라고 하는 철도 회사까지 주가가 그렇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 것처럼 상당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원래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오히려 온라인 쪽에 매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 일단 그런 쪽에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좀 빛을 못 발할 것 같은데 시티에서 오랜만에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112.5달러에서 125달러로 올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런 약발이 먹히지 않는 시장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아쉽지만 오늘 만약에 이게 평이한 시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애플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최근에 빅테크 중에 가장 부진한 게 애플이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애플이 가장 부진합니다. 예. 애플이 가장 부진하고 심하게 투덜이 맞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오늘은 제가 주가 올라간 거 목표치 올라간 걸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은 특히 골드만삭스는 이미 세리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목표주가 80달러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IB가 또 매도견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상당히 의견이 혼용하고 혼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애플은 지금 이번 주에 약간 반등을 약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가 묻힐 정도의 장이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시티의 이런 의견들은 잘 반영이 안 될 걸로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컨택 관련주들은 어떤지 좀 봐주실까요? 뭐 예를 들면 항공, 카지노 뭐 이런. 일단은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항공 좀 이따 보여드릴 항공주는 예.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예. 카지노 크루즈는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특히 크루즈가 왜 빠졌냐면 지금 내년치에 대한 예약분을 전혀 다 취소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공주 외에는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크루즈라는 건 기본적으로 로컬이 없죠. 미국의 그 LA항에서 혹은 뉴욕항에서 출발하면 유럽을 가든지 다른 나라를 간단 말이죠. 유럽을 가면 거기에 굉장히 또 확진자가 늘고 있잖아요. 스페인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크루즈는 진짜 힘든 거죠. 아, 장이 시작됐군요. 예. 네, 장이 시작이 됐고요. 지수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흡사하게 빠지는 3대 지수. 약간 예, 약간 좀 이렇게 서버가 들어. 예.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S&P 500, 다우, 나스닥 공이 다 1% 후반대 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JP모건 체이스가 3%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2% 후반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니콜라가 한 29% 정도 빠지고 있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9% 빠지길래 이게 하종가인가 우리 한국 시장 네, 상한가 없으니까 예, 그거 없이 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기술주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 카니발 크루즈까지도 빠지고 있는 모습 점 종목이 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테슬라가 플러스의 모습이고요. 오라클도 플러스의 모습 외에는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도 역시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글쎄요 뭐 이제 주가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네. 하락은 비껴갈 수 없겠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관심도 크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종목 뭐 좋은 의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어떻죠? 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금융주에 대한 악재가 시장을 좀 얼어붙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배터리데이에 좀 약간 분위기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락의 좀 모습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 가운데서는 테슬라와 오라클 정도가 버텨내는 것 같고 나머지 전 종목에 관련돼서 전 산업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낙폭은 초반 낙폭은 조금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오늘 금융주의 악재 더하기 기술주의 반등 기대가 같이 합쳐지면서 예. 올해 이제 금융주는 빠지고 있지만 기술주 쪽으로는 반등 한번 나올 만한 구간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것도 혼재해져 갖고 많이 빨리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빨리 빠졌 지금 아주 빠르게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반등 가능성이 합쳐지면서 약간의 혼재된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주는 하락을 거의 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금융주가 아니죠 기술주요. 그런 것들이 혼합돼 갖고 약간 혼조세 양상도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을 지켜보시고 특히 이제 금융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당분간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에어맥스의 나이키는 1.58%가 빠지고 있군요. 자, 장우석 본부장과 개장 전 시황부터 개장
분위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장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